기운이 갑자기 떨어지는 한파에는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한파특보를 발표하면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바깥에서는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계량기, 배관, 축사, 양식장 등은 미리 점검하시고 운전할 때는 빙판길을 조심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합니다. 노약자분들께는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묻는 등 주의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겨울철 안전의 시작입니다.